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신경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간 진행될 김포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대도시 진입을 앞둔 우리 시가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김포시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시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계획으로 전부서에서 인지하고 협업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직원 여러분들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늘 교육을 준비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에 앞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포시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 증가율은 현재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교통, 문화, 산업, 행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급격한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김포시가 2040년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포시는 1,400여 공직자가 일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거대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공직자들이 공감하는 비전과 그에 따른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미래의 결과는 오늘의 선택이 좌우합니다. 2040년 미래가 까마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2040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김포를 위해 과감하지만 현실성 있는 계획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용역을 수행해 주실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이재우 본부장께서 김포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이재우 본부장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급박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쁜 와중에도 사전교육에 참석하신 우리 시의 국과수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사전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희 업체 소개, 과업의 개요, 과업의 수행 방법, 과업 추진 계획, 그리고 연구진이 생각하는 김포시, 2040년 김포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업체 소개입니다. 수행업체인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1970년 2월에 설립되어 2021년 현재 설립 51주년이 된 대한민국에서 최초이자 그리고 가장 오래된 민간 종합연구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연구기관이 부재할 때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조선공업 중장기 발전계획, 전국관광 종합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51년간 약 3천여 건의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연구역을 수행하였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매년 발간하는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에 30권에 랭크되어 있어 연구의 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1998년 이후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시의 도시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지방선거 시행으로 정책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 압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이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 시를 감싸고 있는 도시재생 스마트 환경 순환 시범도시 그리고 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평화통일경제특구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환경 그리고 대외환경 대내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김포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본 과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기준연도는 2021년도입니다. 목표년도는 크게 단기 목표년도는 2025년, 그리고 중기 목표년도는 2030년, 장기 목표년도는 2040년이고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4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김포시 전역 3읍 3면 8동을 공간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 시군도 공간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과업의 성격과 목표 가치입니다. 저희 본 과업은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 가치로 해서 시민과 그리고 김포시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협업하고 참여해서 우리 시의 미래의 비전 그리고 각 분야별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계획이자 전략계획 그리고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업의 수행 절차입니다. 본 과업은 크게 4단계로 수행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황과 여건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분별 계획과 그리고 핵심 프로젝트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분별 계획과 핵심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계획, 투자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는 총 4단계에 걸쳐서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과업의 수행 방법입니다. 먼저 현황 및 개발 여건 분석 방법 부분입니다. 분야별 여건 및 현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의 설문조사, 그 다음에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우리 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이 우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위 계획과 정책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그리고 경기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내 여건 분석을 진행을 해서 대내 여건이 과연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 및 개발 여건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잠재력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략과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설문조사 인터뷰 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보고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제시했던 비전 그리고 목표 부분입니다. 비전 목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현황과 여건 분석을 통해서 각 현황과 여건의 특징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을 조립할 것입니다. 키워드들을 도출하고
그와 같은 키워드들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전 안들을 저희가 제시를 할 것입니다. 약 5개에서 7개 정도의 비전 안을 제시하게 되면은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제1차 중간보고 등을 거쳐서 2개나 3개 정도의 비전 대안을 선정하게 되고 그 2개나 3개 정도의 비전 대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시의 2040 미래 비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비전을 설정할 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한강하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자원 부분인 한강하구와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은 간직하고 우리 시의 비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구조 부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공간구조는 20355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공간구조입니다. 2도심, 2부도심, 3지역중심의 공간구조 그리고 두 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는 공간구조입니다. 이것은 2035년도에 김포시의 공간을 미리 예측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시간적 범위는 장기적 목표 연도는 2040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5차 국토공학 종합계획 그리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2035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공간구조를 분석을 해서 2040년도에 우리 시의 미래 공간구조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지표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 있어서 계획 지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계획 지표이고 그 계획 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획 지표 중에서는 인구 부분에 있어서 계획 지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2040 중장기 발전 계획과 같은 것들은 비법정 계획으로서 계획지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장기 발전 계획의 계획지표를 설정할 때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상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계획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획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인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래에 우리 시의 인구를 추정함에 있어서 저희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 모형에 의한 조성법으로서 자연적 인구 증감을 예측하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 방법에 따라서 사회적 증가 인구를 추정할 것입니다. 바로 이 생산 모형에 의한 조성법과 그리고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 방법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2040년에 우리 시의 인구를 추정하고 그 인구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비교 검토하는 차원에서 추세 연장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2040년도에 우리 김포시의 인구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산업경제라든가 관광 그리고 생활환경과 관련된 인구지표도 설정해서 2040년도에 우리 김포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있어서는 비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한강하구라든가 보건복지라든가 교육체육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아니면은 관광이라든가 문화체육이라든가 그와 같은 김포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9가지 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과 관련된 사업들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부문별로 저희는 현황 분석을 진행을 하고 부문별로 저희는 목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 목표는 정성적 목표일 수도 있고 정량적 목표일 수도 있는데 정성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를 병행해서 시민분들께서 부문별로 2040년도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그리고 추진 전략에 따른 사업 계획들을 수립해서 우리 김포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계획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 계획들이 진행되었다 치더라도 그 사업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들은 사장되기 마련이고 시에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김포시가 성장하는 도시고 재정이 탄탄한 도시이긴 하지만 모든 사업들을 김포시의 재정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들은 국비나 도비의 지원 없이는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 국정과제 그리고 중앙정부와 그리고 경기도의 공모사업과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한 사업들이 현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항상 그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재원조달 계획 그리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시한 사업들이 우리 시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갖고 올 것인지, 우리의 부가가치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생산유발은 얼마나일 것인지, 그리고 취업유발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지역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또한 정성적으로 우리의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과업 추진 계획입니다. 과업 추진 체계인데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업수행 연구진을 구성을 하는데 그 과업수행 연구진은 다양한 전공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진을 구성해서 이 김포시 미래 비전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진만이 미래 비전을 설계한다면 그건 연구진의 독단적인 시야라든가 의견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그리고 김포시 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우리의 연구가 우리가 제시한 사업들이 좀 더 계획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제시한 비전이랑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반영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분들의 설문조사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수행 조직 부분입니다. 과업수행은 김포시에서 저희 과업을 관리를 하고 제가 과업을 총괄해서 PM 역할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명의 연구진들이 현황 및 여건 분석, 그리고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집회 및 관리 계획 팀 총 4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과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업 총괄을 하고 있지만 부문별 부분에 대한 책임 연구원제를 도입해서 부문별의 연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계획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 계획은 12개월의 과업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6개월 때 1차 중간 보고를 진행을 하는데 1차 중간 보고에서는 김포시 2040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9대 부문별 목표와 추진 전략 등을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중간 보고는 9개월 차에 실시를 하는데 2차 중간 보고에서는 부문별 계획과 그리고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등을 제시를 하고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 중간보고와 2차 중간보고를 시행하기 전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중간보고 전에 좀 더 완결성 있는 보고자료를 보고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이 12개월에 준공되는데 용역 준공되기 1개월 전인 11개월에 최종 보고를 진행을 하고 12개월에 성과품을 제출하며 저희가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기한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는 과업 총책임자로서 과업의 진행사항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견 즉시 조치를 통해서 용역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지연 정도별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와 협력 방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그리고 많은 다수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연구원 측에서 단독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는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주처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진행 초기에는 국가 소장님 인터뷰
그리고 읍면 동장님 인터뷰를 통해서 곽, 과소의 현안사업과 그리고 수건사업을 파악하고 지역의 현안사업과 수건사업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두 번째로 연구원들이 부문별 그리고 핵심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될 과소의 담당자들 인터뷰를 진행해서 저희가 제시한 그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이 김포시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인지 그리고 현실화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과소 담당자분들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들이 삭제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사업들이 수정 보완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용역의 실효성 그리고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장 연구진이 생각하는 김포시입니다. 저희가 7월 초에 용역이 계약되어서 지금 약 10일, 15일 정도 지났습니다. 한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저희가 김포시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약간의 문헌조사 그리고 약간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파악한 김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김포시에서 수십 년 동안 짧게는 수년 그리고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김포시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연구진 생각하는 김포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이거는 좀 틀렸다. 아 이거는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런 것들이 커다란 어떤 키워드가 되고 커다란 도움이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의견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 과거를 살펴봤을 때 1914년 김포, 통진, 양천이 김포군으로 통합하여 김포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농촌도시로서, 농업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998년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하게 돼서 김포시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때는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김포한강로 개통, 2012년 인천 김포 고속도로 개통, 2017년 김포한강 신도시 완공, 그리고 2019년 김포 골드라인 개통으로 김포시가 점점 도시의 외형적인 성격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서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 보고자료 밑에 보시면 한강하구가 나와 있는데 우리 김포시는 한강하구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와 그리고 북한군과 연접하고 있는 유일한 기초 지자체의 입지적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하구는 생태와 평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남북 간 관계 개선과 동북아 경제 교류를 위한 요충지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한강하구 67km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한 청사전을 4대 분야별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시의 경우는 김포시 한강하구 워터프론트 시대 미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입지적 특성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서북부 한강하구에 위치하고 강과 운하가 휘감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섬 베네치아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형지세 같은 경우는 김포평야하고 준평야나 지역으로서 평평한 평야 형태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권은 파주시 강안군과 인접한 북부생활권과 그리고 고양시 서울특별시와 연접한 남부생활권의 두 개의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부분은 수도권 제1, 2 순환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그리고 김포도시철도 등으로 광역접근요건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다만 김포 골드라인 부분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분들께서 고통을 좀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현재 부분입니다. 연도별 인구 현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2011년에 26만 9,168명인데 2020년에
49만 2,766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대비 2020년 인구가 약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가 꾸준히 인구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개 256개 지자체 중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는 인구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도 대폭적인 인구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 이 인구, 김포시의 인구 증가, 인구는 김포시의 중요한 자산이자 자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연령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10세에서 49세까지의 인구가 약 50% 이상,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는 그 고령화를 벗어나서 젊은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와 같은 젊은이들의 활력, 활기 등을 도시의 성격에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경제 산업 구조 부문입니다. 지금 김포의 산업단지는 총 20개의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김포 북부지역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와 종사자가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2018년 기준 그 지역 내 총생산을 살펴봤을 때 김포시의 제조업이 약 5조 1860억 원으로서 김포시 지역 내 총생산의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여타의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서비스업이라든가 농업이 기간산업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 기간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의 산업구조의 특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는 제조업 혁신과 특화전력 산업 육성을 위해 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노후산단들에 대해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페이지 정도는 김포시, 외부에서 바라보는 김포시의 도시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지수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전국의 약 그 광역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 단위의 지자체들을 제외한 161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지수를 선정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생활서비스 지수는 정주여건과 관련된 지수입니다. 우리 시의 생활서비스 지수는 2018년 전국 161개 지자체 중 44위에서 2020년 25위로 그리고 지역경제력 지수 경제, 지역 경제와 산업과 관련된 여건 부분입니다. 19위에서 13위로 주민 활력 지수는 인구 증가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5위에서 4위로 따라서 지역 발전 지수가 종합 지수가 전체 21위에서 11위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지역 발전 지수를 본다면 김포시는 발전하고 있는 도시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 발전 지수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세 개 지수 외에도 삶의 여유 공간 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삶의 여유 공간 지수는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면적, 그리고 녹지율, 문화시설 수, 인구 1000명당 마을 체육 수 등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표로 해서 녹생 휴양 기반, 그리고 녹지 기반, 문화 체육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위 50개 시군에 우리 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삶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 공간 지수는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보다는 지역인 농업 도시들이 삶의 여유 공간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생활 서비스 지수라든가 지역 경제력 지수, 주민 활력 지수가 상위 50위 안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여유 공간 지수와 관련된 부분 또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이 부분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에서는 초고성장
초고령 지역의 유형별 성장 특성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2017년도에 발간했습니다. 이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시는 저성장 비고령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고성장 저성장을 나누는 비율은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평균의 1.5배, 즉 150% 이상이었는 경우 고성장으로, 그 미친 경우 저성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비고령을 나누는 기준은 65세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고령, 미만인 경우 비고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평균의 150% 미만이고, 그 다음에 65세 고령 인구가 20% 미만인 지역이라고 이 당시 한국산업연구원은 판단을 해서 우리 시를 저성장 비고령 지역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준은 자료의 기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로 재검토해서 검토한 결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GRDP가 연평균 8.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기간 우리나라의 GRDP 평균은 약 4.9%이고 그것의 1.5배는 6.4%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 내 총생산의 평균의 150%를 상승하여 GRDP 증가를 우리 시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고성장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가 인구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 인구가 13% 정도로 나와, 10%, 11% 정도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비고령 지역입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했을 때는 저성장 비고령 지역이었지만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고성장 그리고 비고령 지역으로 지금 승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고성장 비고령 지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총량 개념으로 분석을 하였고 이것을 1인당 GRDP라는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 우리 시의 1인당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1인당 GRDP 성장률은 약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동기간 우리나라 전체 1인당 GRDP 성장률이 4.1%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GR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1인당 GRDP 성장률로 저희가 이 자료를 분석한다면 우리 시는 아직도 저성장, 비고령 지역에 머무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GRDP 성장률이 이토록 그 전체 GRDP 성장률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지금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조업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그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가치가 그렇게 고부가가치 제조업 일자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농업 부분에서도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직관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더 진행을 해서 여러분에게 1차 준검부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 경쟁력 진단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하는 것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랩을 통해서 우리 시의 관광경쟁력을 분석을 했을 때 우리 시는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 오각형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 진단 결과 규모 6입니다. 규모 6은 최근 1년간 방문자 수가 상위 10% 이상인 지자체를 관광 6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방문자 수가 상위 10%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서 검토되었습니다. 봤을 때 관광 성장률과 활동성, 그리고 체류 시간, 숙박, 관광객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성이 지금 상당히 낮게 그 다른 성장률이라든가 활동성, 체류시간, 숙박 관광객 비율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방문한 관광객들께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경관을 둘러보고 돌아다니시기가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판단이 돼서 지역의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크게 연관성은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는 관광객 증감과 지역경제와 좀 더 연계고리를 가질 수 있는 관광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진이 파악한 김포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40년 우리의 김포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 후 우리 시는 뜨는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는 해가 될 것인가. 2040년 우리 시가 수도권 생태문화관광의 중심지이자 남북한 교류 거점의 평화도시,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이 자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젊은 도시로, 그리고 도시개발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개발 규제로 인한 도시개발의 한계, 그리고 대도시 인접에 따른 외부 의존도가 심화된 그런 위성도시로 전락할 것인지는 지금 앞으로의 우리 20년의 그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리고 그 공무원분들과 함께 우리 시가 수도권의 생태문화관광 중심지, 그리고 남북한 교류 거점의 평화도시, 청년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노인분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어린이들도 모두 다 살기가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 김포시의 도시 미래상입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사전 분석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도시에 우리 김포시의 도시를 미래상을 크게 스마트 성장 도시, 미래 기술에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 공정하고 공평한 도시, 그리고 도시 회복력이 있는 도시라는 4대 미래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서상에서 제시한 미래상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현황민 여건 분석과 시민분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각 이해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시의 2040년 미래상을 재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도시 회복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미중위의 팬데믹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후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이번에 단발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기후변화 온난화로 인한 우리가 겪지 못했던 그와 같은 기후위기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회복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팬데믹 위기 상황, 아니면 외부적으로 인구끼리의 갈등과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도시가, 우리 시가 다시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도시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는 수립하려고 하고, 그 도시 회복력이 있는 도시, 도시 회복력이 있는 우리 김포시를 만드는데, 미래상을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대 부문별 목표입니다. 9대 부문별 목표는 이 용역은 9대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부문별 목표와 그리고 추진 전략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부문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제안서 상에서 각 9대 부문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한강 하구 부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가장 큰 장점인 한강을 활용한 평화 테마형 관광도시를 구축하고, 그리고 자연이 깃든 생태 도시를 조성해서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평화 생태 도시를 한강 하구 부문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산업 경제 부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제조업의 지역 내 총생산이 약 40%를 상회하는 제조업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좀 소규모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김포형 4차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전략산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취약성화로 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해서
우리 시를 4차 산업 중심의 활력 있는 경제도시로 실현하는 것을 산업경제 부문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부문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자연과 그리고 문화의 결합으로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북부권, 남부권 등 권역별로 특화를 통해서 평화 문화의 관광 루트를 조성하고 일상에서 꽃피는 문화 공동체를 실현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 복지를 실현해서 시민이 풍요로운 문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문화와 예술 관광 부문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환경 녹지 부문입니다. 한강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개발 규제로 시민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태 네트워크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그 농촌공사에서 발표한 지역발전지수 중에서 삶의 여유공간지수가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적극 가능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생태재원을 활용하는 생태 환경도시를 육성하며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우리 시가 생명력이 넘치는 두드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환경복지 부문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주거 부문에 있어서는 스마트하고 성장하는 도시환경을 조성을 하고 지역의 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김포형 주거지 재생을 실현하며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시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 시민분들께서 삶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활기찬 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도시주거부문의 목표로 설정했었습니다. 보건과 복지부문입니다. 어느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를 위한 보건과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협동 보육 자원을 발굴하며 공공보건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의 우리 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정보통신교통부문은 기술과 통신이 하나 된 미래 광역교통의 거점 도시를 우리 시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보육과 교육과 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양육환경의 개선과 정비 그리고 지역 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 그다음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체육 생태계를 조성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 활력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보육, 교육, 체육 부문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행정 거버넌스 부문은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 도시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총 9대 부문의 부문별 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각 부문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 부문별 목표와 추진 전략은 이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부문별 목표와 추진 전략이 수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문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과소장님들 인터뷰와 그 다음에 국과소 인터뷰를 통해서 각 국과소의 현안사업과 수건사업들을 저희가 검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저희들한테 부문별로 이와 같은 사업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 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정말로 우리 시의 발전 방향에 녹아들 수 있는 사업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 및 여건 분석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김포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문헌조사와 약간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김포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특성이 반영된 그리고 우리 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현황 및 여건 분석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많은 중점을 두고 현황 및 여건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김포시를 바라보고 또 내부인의 시선으로 내부인의 가슴으로 우리 김포시를 느낄 수 있도록 현황 및 여건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해서
우리시의 2040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시의 미래에 정량할 수 있는 계획지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계획과 핵심 사업을 제시를 하고 그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사업 추진 계획들을 제시를 해서 중국에는 2040년대 우리시가 인구 80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 거점 도시 김포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교육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장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사정교육을 진행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쓴 것도 많이 당황스럽고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원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쓰는 게 많이 꺼려졌지만 우리 시의 2040년 미래 비전을 꿈꾸고 계획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냥 이 동영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실 수도 있고 깊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분 한 분의 그런 의견들이 정말로 우리 시의 2040년 미래를 밝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계신 것들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의견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정말로 김포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녹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그리고 못생긴 이 얼굴 봐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포시의 2040년 중장기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초자료 수집, 부서 인터뷰,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에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포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